반성이 없어 김학의가 동영상에 나와도 아니라고 무혐의 주는 이런 검찰. 윤석열이 저렇게 죄를 많이 져도 아니라고는 검찰. 김건희 명품 뇌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견 선물이다. 여러분 적견 선물과 뇌물이 별 차이 있습니까? 같은 말이잖아. 적견 선물이 뇌물이란 말이에요.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적견 선물 돈 뭐 한 몇 억 들고 가서 이거 들으면서 이거 적견 선물이다 그러면 그건 뇌물 아닙니까? 특히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니놈은 앞으로 후설의 심판뿐 아니라 역사의 심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맨 처음 니놈부터 바로 내가 응징을 하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가 경고하는 바입니다.